이렇게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다음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동주 총각 오늘은 뭐 할 예정이야 그래? 아,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자러 올라가니? 운동하는 거구나. 아유, 집안 곳곳이 전부 헬스장이 돼버렸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간단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응?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그림 공부하니? 이런. 아, 이게 좀 게임하는 거구나. 아주 약한 그림만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게임인가요? 아니에요. 판매도 하고 있고요. 이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림도 그려주고, 네. 뭐 이 코팅도 제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역시 동주 총각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질 않는구나. 오늘은 지인들과 함께 맛집 탐방에 나선다는데. 앨범도 좋고 CD 사서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집이 생겼다고 해서 예, 한번 가보려고요. 아 정말? 너희 뭐 먹고 싶어? 우리 뭐 주문할까?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 여기는 함박스테이크 유명하니까 이거랑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지루하지가 않아요. 드디어 음식 도착. 어디 어디 나도 한번 보자고. 푸드 스타일리스트라 음식이 맛도 좋지만 스타일링을 되게 잘해. 집에 배고프다. 바로 사진 남겨주는 센스. 추천한 요리가 뭐예요? 인도식 커리 나나고요.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이건 해물 아쿠아 파짜고요. 그리고 와 좋네. 찍어먹어봐요. 네피타이저로 남 카레 마크로? 회사 동료라던가. 근데 가격이 나쁘지 않아. 그냥 마늘향 믿고 오는 거예요. 이 형의 정보력을 믿고. 되게 발품팔은 네 보람이 있어요. 진짜 가격대. 여러 명이서 움직이면 한 군데서 혼자서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 비용적인 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재밌는 일이고요. 집에 와서도 쉴 새 없이 무언가 계속 작업을 하는데 맛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앱을 만들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동주 총각이 15년 동안 직접 맛보고 탐방한 맛집과 레시피들. 그래, 이렇게 꼼꼼한데 웬만한 주부보다 장보는 솜씨도 나을 것 같다. 근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오늘은 파티 하니까요. 파티할 때 샀던 음식을 가지고 어차피 남으면 계속 저 같은 경우 요리를 해먹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많이 사고 뭐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그 요리로 그 재료들로 계속 요리를 해먹고 있어요. 한근 주시는데요. 200g씩 세 봉지로 나눠주세요. 한근이건 두근이건 사면 고기를 뭉텅어리를 한 봉지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냉동실에 보통 얼리게 돼요. 그럼 그게 다 얼어서 나중에 먹을 때 불편하거든요. 아이고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참 그 여자 복받네 복받아. 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1 플러스 1이라고 써있는 것들이 많아요. 1만 있어도 충분해요, 자취생들은. 안녕하세요, 오픈의 조류입니다. 분위기를 지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다른 느낌의 파티를 열어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잔디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까지 홈파티에 맞춰 분주히 준비하는데
나도 초대해주면 안 되니? 오늘의 파티 요리.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홍합 아니야? 프랑스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홍합찜 요리인데요. 예, 근데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걸쭉한 느낌이 강해서. 치즈튀김이에요. 그 소리 한번 맛있게 들리네. 오늘은 유럽 스타일로 라동주표 홈파티 준비 완료! 왔어? 형 나왔어. 아유, 오래간만이다. 자, 이거 선물. 야, 너 영능 형편에 와인까지? 아유, 나나. 회비 있는 거 아니죠? 회비 없어, 회비 없어. 없어? 회비 없고. 돈 받는 거 아니지? 아, 고생했다. 3년 잘할까? 정말 매울 거야, 캐스코스를. 매워요. 라동주 요리는? 3초다. 간단하면서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자취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이게 터치할 사람도 없고 리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엄청 먹는 거예요. 맨날 파티니까 막 파티 집에서 파티 하는데 아, 다음날 일어나면 속은 내 속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 죽을 것 같은데 동주 형 음식 먹으면 아 그래도 살아나요. 네. 내일 모레 대회 있어. 무슨 대회? 여기 주문 열심히 하고 있어? 어. 진짜 형, 진짜 비지 맛 같아. 그치? 어, 진짜. 그러니까. 완전 자취의 달인이구만. 자취의 달인이야. 형, 장가 어디 가려고? 너가 장가 가면. 고마워, 형. 나 형이 장가 안 가서 진짜 너무 고마워. 형까지 가면 안 돼. 그래. 제발 내가 가고 가. 그래. 형 가면 외롭단 말이야. 다 모이고. 손님들을 위해 달콤한 디저트까지 선수 어? 준비한 동주 총각. 아, 맛있어? 아이스크림과 과일이 만나니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 너는 만족해 이 요리에? 맛있어. 이렇게. 애기들도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아, 진짜 맛있어. 애기들도. 앞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네. 뭐 파티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걸로 시너지, 긍정의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맛과 멋을 즐길 줄 아는 나동주 총각.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행복해야 돼. 두 번째 자취의 신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근데 저 처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뭘 그렇게 뜯고 있는 거니? 이걸로 도배하면은 오래 가고 좋아요. 곰팡이도 안 보이고. 우와, 대박 대박. 이거 완전 커. 이거. 아, 이게 최고인데요. 봄상치 않은 자취의 신 첫 번째 주인공, 설예세미. 그 집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라, 옥탑방 사는 소녀구나. 똑똑, 문 좀 열어봐.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원룸이네요, 집이? 네, 집이 원룸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가구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아기자기한 게 좋은데 뭘 그래. 근데 어째 벽 전체에 붙어있는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단 말이야. 애기야, 제가 그동안 이거 붙이려고 모아둔 거거든요. 되게 많죠. 걸어가다가 이런 거 보이면은 그냥 바로 떼서 집에 갖고 오거든요. 저 때문에 뭐 여기 앞에는 좀 깔끔해졌고 좀 깨끗해졌고 뭐 청소도 해줄 겸. 그런데 왜 저걸 벽에 붙이는 거야? 이사를 자주 하니까 벽지를 새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곰팡이나 이런 거 피면은. 그래서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야. 예세미 양의 아이디어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벽지로 다시 태어났네. 다
옷장 구경 좀 더 해도 될까? 이 옷장은 제가 여기 예전에 살았던 분이 이거를 쓰고 이제 버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리지 말고 저 달라고 이렇게 졸라서 받은 거예요. 여기 이것도 화장대도 이제 전에 살았던 분이 쓰고 계셨던 건데 이것도 버리시려고 하는 거 제가 달라고 졸라서 이렇게 구해왔는데. 여기서 돈 주고 산 건 뭐예요? 돈 주고 산 거요? 돈 주고 산 게 테이프? 이거 테이프 돈 주고 샀어요. 이거 붙일 때. 서울 올 때 그냥 가방,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제가 울산에서 알바한 돈 챙기고 이렇게 올랐어. 예세미 양이 알뜰한 건 다 이유가 있었대요. 개그우먼의 꿈을 위한 열정 하나만으로 넉넉지 않은 서울살이를 시작한 건데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기에 오늘도 열심히 전진하는 설 예세미 양. 아유, 기특하다. 기특해. 500에 40. 540? 네. 그 전에는 1000에 40요. 수입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보증금 작은 곳을 이렇게 찾아서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고정된 수입이 없어 통장의 잔고는 자꾸 줄어드네요. 아유, 딱해서 어쩌나. 저분은 백법학 박사고 이분은 박법학 박사다. 야, 야. 그런데 야, 야, 서울살이를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이제 대학로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는 순간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 나도 저거 여기서 해보고 싶다. 그때 개그맨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개그 공채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예세미 양. 그래,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밟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늦은 밤에도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예세미 양. 어디 한번 볼까나? 날씨 너무 좋다. 사과 안녕. 나무야 안녕. 여기 정말 귀여운 새가 있네. 새야 안녕. 어머, 여기 바퀴벌레!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데 제가 터질 것 같지가 않아. 재미가 지금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 시험 뭘로 보지? 좀 심각하네요, 저가. 그만하고 제가 뭐 2, 3년 하다가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1년 정도 들어갔는데 돈도 그렇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때는 그냥 회사 다니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포기하고 이제 돈 모으고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 평범하게 살아보자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일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개그가 생각이 나서 이건 정말 내가 행복한 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이제 나오고 다시 마음 잡고 개그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 이걸 하려고. 오냐, 그래. 그 마음가짐으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야, 봐봐. 자꾸 이렇게 자꾸 움직이잖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미가. 다른 사람보다 세미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도 예세미 양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암만. 다음 날 아니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어딜 또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니? 안녕하세요. 몇 시부터 오셨어요? 아, 지금요? 태훈이 뭐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 젊은 사람이 빨갛지 이런데 얼마나 좋겠어. 손도 손 줘. 재밌어요? 재밌지.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미 귀여운 손녀딸이 돼버린 설예샘이 양. 저렇게 살가운데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제가 하루 중에 하는 유일한 사치거든요. 이걸 얼마인데요? 900원이요? 네. 자수? 아 진짜. 아 제가 먹는 600원짜리가 있는데 아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900원짜리 샀어요. 아 300원 더 냈네. 아.